오뚜기 콕콕콕 스파게티 120g 465kcal 콕콕콕콕 국물을 뚫어서 물을 따라 버리는. 자, 비닐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창으로 뜯을까요? 이지창으로 뜯을까요? 높이, 옆 라인의 높이가 높으면 일지창으로 충분합니다. 왜냐면 높이는 괜찮지만 넓이가 넓기 때문에 이지창으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와우! 어우, 기 떨어져.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역시 지난 아시안 게임 컵라면 비닐 뜯기 우승자답군요. 접는 곳이 이렇게 세 군데나 있다는 거. 옆면을 한번 보실까요? 올리브유 첨가. 자, 뚜껑을 개봉한 후 잘 비벼드세요. 오씨, 양옆을 잡고 여기 뚫는 표시선이 이렇게. 오, 액체 스프. 아, 분말 스프. 자, 건더기 스프 면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알갱이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옥수수를 말렸네요. 아, 옥수수 향이 좋습니다. 소고기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당근. 오메가, 주전자에 물이 사정 모자리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면이 익기만 하면 되니까. 운동위생자. 이제 뚜껑을 닫아봅시다. 이럴 기회에 피부 마사지를 뜨끈한 열기로 할 수 있다는 거. 컵라면의 장점이죠. 1초 뒤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화장실도 갔다 오세요. 어우, 익었네요. 미리 좀 섞어주고. 구멍 뚫기 세계 챔피언은 러시아의 미체리 콘치바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분야보다는 이제 비닐 뜯기에 세계의 금메달리스트고요. 얍! 얍! 와이! 아이! 아,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다 뜯는 바람에. 자, 이쪽으로 물을 따라 버리면 됩니다. 1초 뒤에 뵙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물을 따라 버리고 왔습니다. 얍! I love it! 이건 그대로를 한번 살짝 먹어보고. 잘 익었다. 잘 흔들어져. 치즈향 같기도 하고. 어머, 분홍색이던 분말 스프가 좀 더 진한 분홍색이 되네요. 액체 스프. 우와, 고추장 향도 좀 나는데요. 자, 드디어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달콤하고 상큼한 느낌이 살짝 혀 옆으로 전달되네요. 옥수수도 잘 익었나 먹어볼까요? 네, 잘 익었습니다. 맛있다. 옥수수 맛있다. 토마토 스파게티. 와, 순식간에 다 먹네. 잘 먹었습니다.